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부종의 성공 사례가 많아 식생활에 자주 애용되는 호박잎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 선조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거나 살을 빼고 싶다면 호박을 많이 즐겨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뱃살이 볼록 튀어나온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살이 찌는 체질은 임신 이후부터 더 폭풍처럼 찌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노력해도 찐살을 다시 빼기란 쉽지가 않고 매우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호박잎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 한 번씩 밭가에 심어서 잘 활용한다면 건강도 되찾고 지방살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호박잎에는 비타민 성분이 일반 식물에 비해 4~5배로 풍부하고 브로콜리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은 6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칼륨 함량은 토마토 3배 이상, 감자의 2배 이상이며 열량은 고구마와 밀가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대한안방 비만학회에서 보고한 호박잎의 항산화 효과 실험에서는 라디칼 소거 활성과 산화질소 소혈청 알부민에서 호박잎이 다양한 항산화 활성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호박잎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기를 빼주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 노폐물과 독소 배출 작용도 강해서 몸이 자주 붓는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함유량이 적고 칼로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뱃살을 탈출한 사례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꾸준히 운동을 병행한 사람은 몇 개월 만에 20kg가 넘게 빠진 사례도 나타나 그야말로 다이어트의 제왕으로 유명세를 끈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내 지방은 감소시키지만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또다시 뱃살이 자연스레 찌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호박잎에는 지방살을 태워 열을 발생해주는 갈색 지방이 매우 풍부하고 포만감을 생기게 해서 음식을 자꾸 먹고 싶다는 욕망과 폭식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 지방을 저하시켜 비만으로 인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 폐와 심장 및 고혈압에도 개선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심한 남성분은 호박 식이요법을 통해 살도 빼고 당뇨를 치료한 경우도 있기도 했으니 한 번씩 즐겨 드시면 좋습니다. 육식과 생선 등의 고단백 기름진 음식들을 먹을 때는 국거리에 호박잎을 넣거나 또는 쌈을 곁들이면 각종 암을 예방하고 소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박잎을 채취할 때는 줄기 끝부분을 끊어줍니다. 줄기에는 잔털이 매우 날카로우니 껍질을 하나씩 벗겨주면 되고 잎부분은 두 손으로 비벼주면 잔털이 떨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채취해온 것은 밑에 찜솥을 받쳐놓고 먼저 줄기를 씻어서 넣어줍니다. 다음은 잎을 하나씩 깨끗이 씻어서 가지런히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고 끝으로 풋고추 3~5개 정도를 함께 찜솥에 넣어주면 됩니다. 양념장을 만드실 때는 먼저 삶은 풋고추와 양파, 대파를 썬 후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은 너무 짜지 않게 까나리 액젓과 매실효소를 적절하게 배합하면 되고 깨도 조금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참기름을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은 후에 골고루 뒤섞여주면 양념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양념장에 젓갈만 추가해서 넣어주면 굉장히 맛있는 젓갈 양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 삶은 호박잎은 하나씩 꺼내어 그릇에 담으면 식사 준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호박잎은 영양가도 매우 풍부하지만 별미로 입맛과 밥맛을 매우 좋게 해주니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암환자들 식이요법으로 호박잎 된장국을 끓여 먹을 수가 있고 호박잎을 말려서 분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산화 효과는 몇 배가 더 늘어나고 비타민 E는 매우 풍부해져 피부를 윤기 있게 해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냉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몸 안을 데펴주고 자궁 안에 굳어있는 뭉친 덩어리와 웅을 분해 및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 붉게 타오르거나 붉은 빛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보통 얼굴색으로 바뀌게 해주며 눈의 피로를 잘 풀어 시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코바 깊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포타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질환과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은 주의를 하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인뇨제를 드시는 분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고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가 따르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